고두심 전 남편 이혼 사유 불륜 때문에. 고두심 전 남편, 고두심 이혼 사유가 진짜로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사실 고두심 이혼 사유는 많이 알려진 것처럼 남편의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불륜과 연관되어 있죠. 4호 242 155N 브라우저 2018년 4월 17일 101-34-12 피인지 탤런트 고두심 나이는 66살, 1951년생, 고두심 고향은 제주도. 먼저 이혼에 대한 고두심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고두심은 지난 1998년 결혼 18년 만에 이혼을 했다. 한동안 정신이 없어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전화가 계속 울렸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전화를 받았다. 고두심은 어떤 할머니가 고두심 씨에게 무척 실망했다. 난 원래 텔레비전 보는 사람도 아니지만 고두심 씨 때문에 TV를 봤는데 앞으로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라고 하셨다. 고두심은 할머니가 이야기를 끝내자 이번에는 그 아들이 전화기를 받았다. 나이 드신 할머니에 대하여 대신 사과할 줄 알았는데 그 아들 역시 고두심 씨에게 많이 실망했다라고 말하더라. 고두심 사진. 고두심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한동안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에게 전화를 한 할머니와 아들은 얼마나 충격이 컸으면 이렇게까지 나에게 실망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두심은 이혼 후에는 아이를 데리고 식당 가는 것도 힘들었다. 집 밖으로 나오는 것이 힘들었다. 고두심은 촬영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허리에 갑자기 담이 왔다. 침도 맞았지만 허리는 회복이 되지 않았고 결국 지팡이를 짚고 방송국을 다녔다. 이처럼 고두심은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고두심 이혼 사유, 고두심 이혼 이유에 대하여는 고백하지 않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두심 전 남편의 사업 실패가 이혼 사유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두심 전 남편의 불륜 때문에 이혼이 벌어진 것이죠. 원래 고두심 전 남편 직업은 사업가였는데 회사 격리와 함께 바람이 나서 괌으로 훌쩍 떠나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고두심은 위와 같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에도 공식 석상에서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전 남편과의 인연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산다. 그런데 사실 부부의 규칙이 깨지고 나니까 더 이상 믿음이 생기지 않더라. 그게 굉장히 회복이 안 되더라. 사실 사람은 때때로 실수를 할 때도 있으니까 그 당시에 실수를 포용하고 인내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기도 한다. 라고 합니다. 오히려 남편의 실수를 감싸주려는 마음을 먹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런 자세한 사정을 모르고 고두심을 비난하는 할머니 모자나 일반 대중들을 보면 좀 안타깝네요.